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토르입니다. 대한민국의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아랍에미리트를 맞아 월드컵 최종 예선 5차전을 치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역시나 선발 출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반 손흥민 선수의 벌리전 원더골을 빙의한 드리블에 이은 슛이 골대를 강타하며 날카로운 장면을 여럿 보여줬고, 황희찬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후반전에도 공격적인 모습을 과시한 대한민국은 공 점유율 61%를 기록하며 슈팅 22개, 유효슈팅 6개를 퍼부었지만 아쉽게도 최종 점수는 1대0으로 그쳤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많은 찬스를 잡으며 골대를 무려 3번이나 맞췄지만 골을 성공시키지 못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이날 경기는 2019년 12월 이후 무려 2년 만에 열리는 100% 유관중 경기로 약 3만 명의 관중들이 입장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랜만에 열리는 팬들 앞에서의 경기에서 꼭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입니다. 찬스를 놓치며 경기 중에도 분통을 터뜨린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혼자 경기장을 돌며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래도 마음에 차지 않았는지 스토리에도 인사를 올렸습니다. 추우신데 귀갓길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이 부족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좋은 찬스들 골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아쉬운 소니가. 한편 김민재 선수와 황희찬 선수도 좋은 활약을 펼치며 토트넘 팬들은 김민재와 황희찬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반응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돌파야. 저기선 패스를 했어야 됐어. 그렇긴 하지만 이게 손흥민이 손날두라고 불리는 이유야. 드디어 승리군. 수고했어 손흥민. 곧 토트넘으로 돌아올 테니 그동안 승리를 만끽해. 손흥민이 이렇게나 많은 찬스를 놓치는 게 이상하네. 맞아, 많은 슛들이 골대에 맞거나 빗나갔어. 오늘 운이 없었거나 폼이 안 좋았던 것 같아. 맞아, 폼이 안 좋으면서 운까지 없는 날도 있는 거지. 손흥민은 더 나아져야 돼. 그러길 바래. 토트넘으로 복귀했을 때는 더 나은 결정력이 필요해. 그렇다고 손흥민을 탓하는 건 아니야. 손흥민은 도착하자마자 뛴 거니까. 손흥민 몇 골 넣었어? 손흥민 골대만 3번이나 맞췄어. 별로 강한 상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했어 손흥민. 오른쪽에 뛰는 거 황소, 황희찬 맞아? 황희찬은 울버햄튼에 좋은 영입이었어. 손흥민은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 언제 김민재 영입할 거야? 난 손흥민 황희찬 주호가 필요해. 이제 케인은 필요 없어. 김민재를 토트넘으로 데려오자. 그럼 우리 수비는 철벽이 될 거야. 나의 귀여운 손흥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야. 콘테 영상이나 올려줘. 안 그러면 토트넘 언팔할 거야. 손흥민 몇 경기 뛰고 오는 거야? 다음 주 화요일에 이라크와의 경기가 하나 더 있어. 축하해. 손흥민이 또 맨시티를 꺾었어. 잘했어 손흥민. 수고했어 손흥민. 손흥민 최고. 손흥민 대 맨시티 2대0. 좋았어. 계속 가자 손흥민. 사랑해 손흥민. 승리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잘했어 손흥민. 울버햄튼에서 황희찬을 데려오자. 운이 좋았어. 네 발을 입에 처박아 버려. 손흥민이 또 맨시티에게 골을 넣었어. 손흥민은 오늘 6골은 넣을 수 있었어. 어떻게 찬스를 이렇게 많이 놓치는 거야? 아랍에미리트는 쓰레기야. 아랍에미리트가 조에서 최악의 팀인 것 같아.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가 있는데도 말이지. 맞아, 우린 쓰레기야. 한국전 전반전에 한 골만 먹힌 건 기적이었어. 손흥민은 원더골을 넣을 뻔했고 그 와중에 우리의 역습은 너무 굳었어. 이상 토트넘 현지 팬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이라크와의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선수들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 부상 없이 무사히 경기 마치고 소속팀으로 복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